안녕하세요. 펫띠 수의사 송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 전용 펜스란 무엇인지와 펜스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반려견 울타리 또는 펜스라고 하면 반려견을 가둔다는 인식이 들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잘못된 사용 방법은 반려견과 보호자 등의 관계를 악화시키지만 적재적소에 사용 시 반려견 전용 펜스는 생각보다 많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배변, 배뇨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들은 보통 자견을 입양받아 오시면 펜스를 만들어 그 안에 밥그릇과 배변 패드 그리고 침대를 넣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간을 제한시켜 배변 훈련의 성공률을 높인다는 부분이죠. 그러나 너무 어린 강아지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울타리 생활을 시작한 경우 분리불안의 문제가 생기는 확률을 높일 수 있고 울타리를 치웠을 경우 다시 배변 실수를 하는 모습 또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집에 넓게 배변 패드를 깔아놓고 서서히 줄여나가는 선행 교육을 하신 뒤 그래도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울타리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울타리로 완전히 격리시키기보다는 거실같이 사람과 함께 있는 장소를 이용해서 조금씩 천천히 강아지가 적응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펜스는 반려견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데도 이용이 되는데요.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반려견만의 편안한 영역을 만들어주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이가 성장하면서 자신만의 방을 만들어주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울타리를 적응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그 공간 안에서 같이 시간을 나누는 부분들을 갖거나 처음에는 문을 열어둠으로써 차차 울타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만의 공간에 들어갔을 때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간식으로 좋은 기억을 심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또 공간이 너무 좁으면 오히려 분리불안 같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견 가정이나 갓난아이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펜스를 한 번쯤 이용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반려견에게 펜스는 최소한의 분리 용도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거나 공격성을 낮추고 쉬는 공간임을 인식해 주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5에서 10분 정도 격리시키는 용도로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노령견이나 시력을 잃은 반려견의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항상 보호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펜스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입을 제한한 목적으로 펜스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바깥쪽으로 향하게 해주시고 점프하여 탈출할 수 없도록 충분한 높이의 펜스를 사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반려동물의 용품 중 펜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